시작했네요. 방송 예정이라고 뜨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미니들. 들어오고 계시나요? 네. 오늘의 주인공이니만큼 얼른 들어오셔서 미니데이를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들어오시는데? 잠깐만, 아직 로딩이 안 되고 있어요. 화면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아예. 잠시만요. 네. 나온다. 네, 오늘 얼른 들어오셔서 위니데이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니의 원어입니다. 오늘 우리 위니들의 생일을 또 맞이했는데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왔는데 오늘 우리 위니들 축하 많이 받으셨나요? 벌써 우리가 함께한 두 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위니들의 생일 파티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같이 얘기도 하고 팬카페에서 이벤트 했던 것들도 직접 정답 발표도 하면서 시간 같이 보내보도록 합시다. 네. 세상에나 귀엽다. 원호다, 생일이야. 귀여워. 작년도 함께 했는데 올해도 함께 해서 너무 좋다. 생일 파티 열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두 살이야. 약 잘 챙겨. Love you very, very much. 나의 천사. How are you? 카와이. 초성 퀴즈 가끔 하자. 재밌다. 생일 파티.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어요? 아침부터 이제 아침에 잠깐 병원 갔다가 그 다음에 뮤지컬 연습 갔다가 이제 와가지고 또 뭐 하나 촬영하고 그리고 이제 미니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생일인데 늦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근데 이제 또 퇴근하는 미니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네, 지금 시간이 적절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 미니들 오늘 생일인데 케이크 한번 초 불어봐야겠죠. 생일 파티에 케이크가 빠질 수 없으니까 저와 미니들이 미니들도 좋아할 거예요. 네, 떡 케이크로 준비를 해봤는데 미니들 떠올리면 또 파란색이니까 파란 색깔 네, 투꽃 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한눈에 딱 잘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한 시간에 색상도 잘 보이고 자 그러면 초를 꽂고 노래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딴딴드른 든든든든든든든든 성령도 이렇게 해서 너희들 동시에 같이 생일 불러주는 거 아스소? Let's go 예뻐 좋습니다 예뻐 오 바로 한 발 꼈어요 고수 그냥 불이 안 붙죠? 오 다 돌다 자 위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위니들 생일 축하 합니다. 우 소원 미십시오 미니들. 네, 소원 다 비셨을 것 같으니까 네 제가 미니들 대표에서 초를 한번 불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미니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잠시만요.
오케이. 생일 축하합니다. 아, 니네 웃지 마. 저기요. 생일 축하합니다, 미니님. 아, 오늘 안 보인다, 오늘 안 보인다. 자, 저 글 보이시나요, 미니들? 내가 꽃이니까. 아, 보이시죠, 보이시죠, 보이시죠. 내가 꽃이니까. 선물까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선물과 함께 얘네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 준비했고요. 어, so cute, 키키키키키 고마워. 약간 근데 얼굴 좀 못생겨 보이긴 어느 조명인 것 같지 않아요? 예쁘다고요? 제 화면에서 좀 약간 못생겨 보이는데 이게 제 얼굴인가? 네. 오빠 너 정말 잘생겼어. 사랑해. 고마워. 네. 어머. 자 이제 초에 초는 빼고. 어 이거 약간 그런 것도 되나? 바이브로 켜서 파티를 연 다음에 윈이 몇 분 대화 나누는 거지 여기서. 화환 상태로 셀카 꼭 찍어줘. 어 귀 걱정 마십시오. 아우 나 인식을 못해 봐 자꾸 메이크업 했더니 큰일이네 진짜. 마 이 옷을 파티룸 중독이다. 오케이 안 하겠습니다. 자, 어 왜 이렇게 소리 반대반대 떠십니까? 그럼 미니들 대신해 가지고 제가 한번 떡 케이크 한번 잡숴 볼. 어. 아 사진 찍으라 사진. 사진 이렇게 사진 당연히 찍어야죠. 사진 안 찍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얼굴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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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오케이, 한번 봐. 아, 이거 들고 찍어야 돼. 아니 이거 셀카도. 셀카도 찍어야 되는 거죠. 사실 제가 막 그렇게 춥진 않지만 그래도 떡케이크 한번 먹어봐야겠죠? 그냥 백설기인 것 같긴 한데요. 위에 있는 설탕들과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밥에 약간 뭐 이렇게 반찬 올려서 먹는 것 같은 느낌이야. 무슨 초밥 같은 거 반찬 같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미니 자. 자, 언니. 아이고, 아이고. 씹어줄까? 이거. 한 입. 자, 그럼 나도 이제 이렇게 해서 한 입, 국물부터 한 입 먹어보죠. 맛있구만. 맛있다, 맛있다. 그리고, 오늘 낮부터 저와 텔레파시가 얼마나 통하는지 이벤트도 했었잖아요. 지금 여기서 저도 숫자도 뽑고 자음에 정답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숫자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텔레파시 이벤트는 6에서 29까지의 숫자 중에서 제가 뽑는 5가지의 숫자와 똑같은 숫자를 적으신 분들이 저와 텔레파시가 통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저도 뽑기로 이거 숫자 자체를 지금 뽑는 거라서 어떤 숫자 나올지 모르겠지만 미니들과 텔레파시를 생각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아예 비워놔야 돼. 이렇게. 자, 아무 숫자도 뽑혀 있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숫자는. 제일 첫 번째로 나온 거예요. 자, 25번 첫 번째 나왔습니다. 25번. 25번. 자, 두 번째 숫자 갑니다. 자, 두 번째 숫자 갑니다. 오, 나왔어요. 8번. 8번. 세 번째 숫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벌써 틀렸어. 안 돼. 글렀다. 25번. 아, 망했다. 처음부터 망인데? 땡인데? 자, 25, 8 나왔습니다. 자, 눌러보겠습니다. 세 번째. 나왔는데요. 다음 숫자는 27. 27이 나왔습니다. 미니치, 미니들. 하나씩 벗겨가는 중, 비껴가는 중, 진짜 로또야. 아니 뭐야, 역시 짱. 꽉 맞은 로또. 시작부터 망. 자, 네 번째. 바로 나왔죠? 어? 25번. 동일 숫자니까 다시 볼게요. 재추첨 들어갑니다. 자, 15번. 15번이 나왔습니다. 15번. 자, 마지막 번호는 과연 확인하기 전에 잠시만 지금까지 4개 다 맞는 미니들 혹시 있나요? 지금까지 맞는 미니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뭐뭐 나왔죠? 25, 8, 27, 15 25, 8, 27, 15가 나왔습니다. 조성 퀴즈를 노린다고요? 하나도 없다고? 맞춘 사람이 없는데요? 25 하나 맞으신 분 있고요. 네, 일단 전 아니에요. 다음 미니 생일을 기억할게. 다 피했어. 다 틀렸어요. 15, 25, 8 맞으신 분이 있어요. 25, 8, 27, 15 있네요. 자, 그럼 마지막 번호 가겠습니다. 이미 하나 들어가 있어.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번호 갑니다. 오, 바로 나왔어, 바로 나왔어. 딱. 와, 이렇게까지 나와? 14. 다 비슷한 숫자 나왔어. 자, 최종으로 마지막 번호까지 불러드리겠습니다. 25, 8, 27, 15, 14번입니다. 다 맞추신 분들은 진짜로 제대로 미니데이를 즐기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당첨자 안내는 팬카페를 통해서 한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인기가 얼마 이거? 하여튼 뭐 그런 느낌으로. 오, 하나 나왔대요. 보너스 번호 좀 뽑아보라는데? 보너스 번호 뽑을까요? 두 개나? 몇 명 뽑을 건데요? 그거 안 나오려나? 오케이, 일단은. 자, 그럼 보너스 번호 두 개 뽑아볼게요. 두 개. 그래서 일곱 개 번호 중에서 다섯 개가 맞으면 되는 겁니다. 갑니다. 오, 나왔어, 나왔어. 23번. 진짜 23번이에요, 미니들. 23번. 자, 마지막 보너스 번호 뽑겠습니다. 바로 나왔어, 바로. 어? 24번 나오지 않았나요? 24번이에요. 그럼 몇 번이야? 25, 8, 27, 15, 14, 23, 24. 네, 총 7가지 번호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도 못 맞추지, 나? 그러네. 하, 이건 아니지.
핵 보너스도 안 맞아 유. 아 아이 으엥. 하지만 또 다른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제가 미니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자음 퀴즈로 한번 내봤는데요. 다들 정답을 어느 정도 눈치채신 것 같은데 우선 자음부터 한번 볼까요? 자, 자음 준비가 됐습니다. 보여드리면 되네요. 네. 자음이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줄여서? 네,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어렵게 내려고 한 건데 미니분들은 저를 너무 잘 알아서 많은 분들이 맞추셨을 것 같아요. 그럼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려놓고 그래요? 어떻게? 자, 조금씩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왜 따라와? 말해줘요. 안녕 위니들. 뭐야 왜 이래? 취소. 벌써 우리가 함께 한 아니 벌써 틀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두 번째 위니의 생일이네요. 네, 지금 여기까지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써 두 번째 생일이네요. 언제나 저의 곁에서 든든한 힘을 주고 약간 CCM 같은데요? 행복한 기억만 여기서 주눈을 아니라 주신눈으로 바꾸면 주님 여기 좀 주눈을 주님으로 바꾸면 되거든. 행복한 주님으로 주는 우리 위니들 생일 너무 축하해요. 많이 고맙고 나는 우리 위니가 제일 좋아. 네, 자 오늘 정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되었나요? 이것 또한 팬카페를 통해서 당첨자 안내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계시나요? 하나 목소리 최고 꺄. 난 글렀어. 아니 뭘 자꾸 글렀대. 나 좋아 했다고? 어디 아 저기 지은이응 거기 어디있지? 지은이응 아 제일 좋아를 아니 목소리 왜 많았대요 저기. 한 개 틀렸다고? 좋아야? 당연히 좋아라고 할 줄 알았어. 좋아나 뭐 그거 비슷한 뭐 네. 다들 안녕에서부터 틀렸다잖아요. 안녕이 아니라 안녕입니다. 안녕. 귀만 녹은 사람 됨. 대단하니 아니었다니. 대단하니 더 신박한데요? 네. 진짜 두 개 다 맞추신 분이 계신다면 제가 드릴 건 없고 저의 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좋으시다고요? 네. 그러실 줄 알고 준비해 본 거고요. 그럼 다음 코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저 그림 일기에 쓴 게 올라갔잖아요. 제가 그림을 그리다가 제 자신에게 감탄을 했지 뭐예요. 그래서 미니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어서 들고 왔어요. 자, 보이시나요? 아, 이거 화면 세울게요. 네. 아까 리허설 한 대로 갈게요. 아니 이거 근데 그게 돌려야 돼요. 아, 돌리는 거 원래 하면 돼. 그 그림 돌리는 거 있는데. 자, 이렇게 그려왔죠. 여기에 이제 있는 네, 요 날씨는 그냥 위니가 이제 생긴 날 저의 기분을 그냥 표현한 거고요. 우리에게 아무런 이제 날씨는 관계가 없다. 22년 6월 29일 수요일 해피 버스데이라고 쓴 거고요. 네, 이거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제 위니들이에요. 위니들인데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이건 저인데요. 저와 함께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새로운 위니가 태어났다. 새로운 위니가 태어났는데 자고 있죠. 그리고 콧물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오늘은 위니의 두 번째 생일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많이 고맙고 행복하다. 늘 곁에 있고 싶다. 그리고 이제 이게 꼭 나옵니다. 사랑한다. 네. 이거를 만약에 이제 못 맞추고 틀린다. 이러면 집에 가야 돼. 이거는 그냥 다른 진로를 선택을 해야 되고, 네.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삶에 뭔가, 이렇게 어떤 하나의 뭔가 어떤 잉여가 되고 싶지 않으면, 이거는 해야 한다. 이거는 해줘야, 누구들, 뭐, 이렇게, 이런 말투로 가시죠. 예, 어쨌든. 네. 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위니 토끼야, 나 호랑이니. 메가 스터디 강사 원호. 오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명 강의다. 그럼 위니는 사랑만이. 선생님, 저 서울대 갈 수 있어요. 네, 선생님, 사랑해요. 마, 닌 학생이고 난 선생이다, 마. 어디? 전화해라. 미남 강사. 아니, 1랑에, 2랑에, 3랑에, 그 다음에 뭐였지? 이거를 진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진짜 뭘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 저것만 얘기해. 1랑에 다음에, 2랑에 다음에, 3랑에 다음에 뭡니까? 오랑우탄. 아, 숫자 4가 먼저구나? 네. 인강 평생 구독할래요, 인강. 이런 쌤 있었으면 하버드 가지. 쉽지 않은 선생님. 자. 이거? 지금?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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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것은 없구나 저 예쁜 인생 내 것에서 또르르 죽도록 가지고 싶다 놔주라 내 거야 자 아 맞다 그리고 다들 7월 30일 팬미팅 오시나요?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한 달이 남은 우리의 여정을 기다리는 위니들을 위해 깜짝 스포 하나 하려고 합니다 위니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무대가 무엇인지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지금 댓글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무대를 팬미팅에서 볼 수 있는지 아주 큰 스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친 하루 필름 당연하지 먹을 친구도 끌고 감
먹을 거 전쟁을 준비 중입니다. 우리 협회는 위드유 나왔고 247 크레이지 블루 데빌 블루 데빌 클로즈 다 크레이지 블루 데빌 247 위드유 블루 데빌 247 위드유가 진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스트레인저 데빌 위니드 클로즈 썸바디 247 아이온 유 크레이지 한복 버전 로즈 블루 위디유 위니드 스트레인저 커머투 블루 데빌 베스트샷 위디유 화이트 미라클 클로즈 루즈 데빌 위니드 썸바디 노텍노콜 베스트샷 아이온 유 진짜 제발요 루즈 다 기대해요 홈마인드 해주세요 크레이지 한복 커버 테스트 제발 제발 크레이지 데빌 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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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즈 플래시 크레이지 아이온 유 위디유 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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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즈 한 분이 계속 저렇게 쓰는 건가? 9pm 플래시 베스트 샷이 진짜 진국인데 블루 블루 아 블루 블루 데빌 크레이지 클로즈 데빌 에이너 와주 제가 보니까 거의 뭐 데빌 그리고 블루 그 다음에 위듀 그 다음에 247 아니 뭐지 루즈 루즈도 계속 보여달라고 많이 하시네요. 블루 무조건 로이파이 미친눈이 여기 있어. 루징류 블루 아 루즈 블루 블루랑 루즈가 되게 많이 나와요 지금. 블루랑 루즈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클로즈 자 요 정도면 이제 어떤 게 많이 나왔나요? 뭐가 많이 나왔나요? 보니까 제일 많이 기대하시는 무대가 블루인 것 같은데요. 이 무대 팬미팅에서 보여드립니다. 어때요? 미니들 팬미팅이 다가오는 게 실감이 나시네요. 그리고 오시는 팬분들과 가까이 함께 할 수 있는 구성을 제작팀과 계속 논의해 하고 있으니까 팬미팅까지 미니들 지치지 말고 많은 기대 부탁해요. 저 또한 미니들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 무대로 보답하고 싶기 때문에 연습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30일에 같이 놀아보자고요. 네. 대박스 꺄 가고 싶다. 왜 이렇게 귀엽냐 인삼이 친구. 조립을 안 해놓으셨을까? 네. 미니들도 오늘 하루 미니데이를 마음껏 즐기면서 보내셨네요. 네, 저는 오늘 하루가 제 생일처럼 그냥 들뜨고 마냥 행복하고 네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처럼 네, 이렇게 기분 좋은 날들이 있었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생일이 주인공인 여러분들도 덕분에 생일이 주인공인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이렇게 즐겁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미니들. 그럼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우리 미니들 요즘 날씨가 덥고 습한데 crazy 직캠 한 번씩 보면서 더위 날리는 거 알죠? 농담? 네. 오빠랑 삼각김밥? 농담? 꼬대한테 오빠가 얘기해줄까? 농담크! 네, 미니들 생일 축하하고 아직 조금 시간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네,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미니의 원우였습니다. 사랑합니다! 농담크! 안녕!
강남크요. 여보세요? 안녕.